진짜 못 살겠네. 또. 난 어디서 찾아서 먹은 거지? 제가 작년 8월부터 이제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의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안정제. 그리고 나의 감정이 너무 다운되는 것을 막아주는 불안장애 관련된 약들.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그리고 응급시약이 있는데 취침약 중에 두 알이 기억이 잘 나지 않게 만드는 약, 뭔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조금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고 뭐 이렇게 베란다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란다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라야,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작년에 아주 재밌는 코미디 영화 티켓을 친구가 공짜로 줘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다 웃고 있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숨을 잘 못 쉬겠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폐암인 줄 알고 병은 소문을 내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랬더니 정신과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